려화! 려동입니다. 엔비디아에서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발표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두 달이면 강산이 변하고 국밥을 몇 그릇이나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어째서인지 그래픽카드 구하기 힘든 건 변하지가 않네요. 그런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RTX 3070이 반갑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 루머에서 3070의 물량이 꽤 많이 준비되었다고 일관되게 들려오는 만큼 3080, 3090에 비해선 그나마 구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엔비디아의 신규 그래픽카드 라인업 RTX 3070, 그 중에서도 미니미한 아주아주 귀요미한 조텍의 RTX 3070 트윈 엣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한번 보실래요? 바쁘신 분들은 결말부로 바로 그냥 스킵하세요. 아시겠어요? 먼저 박스 크기로 유명한 만큼 박스가 초냉 큽니다. 곳곳에 홀로그램이 적용돼서 박스 보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박스를 열어보면 요렇게 홀로그램 지퍼백 안에 설명서랑 눈뽕 지리는 조텍 스티커가 딱 들어있고요. 스티로폼을 드러내면 그래픽카드 본체와 6핀 2개를 8핀 하나로 변환해주는 케이블이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외형은 좋게 말하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심심합니다. 다만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래픽카드와 달리 옆으로 좀 많이 길죠? 넙대대합니다. 요 제품의 크기는 길이 231.9mm, 너비 141.3mm, 높이 41.5mm로 앞뒤 길이는 23cm 정도라 굉장히 컴팩트하고 두 슬롯을 차지하는 만큼 슬림하면서도 약 102mm와 91mm의 사이즈에 걸맞지 않은 큰 펜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모양이 옆으로 길어진 모습입니다. 두 펜 모두 11날 펜을 사용했고 완전히 새로운 펜 디자인을 사용해서 전작 대비 10% 향상된 풍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레퍼런스 3070의 스펙인 쿠다쿠어 5888개, 8GB의 GDDR6 비램, 메모리버스는 256비트 구성의 PCIe 4.0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제품 스펙으로는 표기부스트 클럭 1725에 소모전력 220W고 권장 파워 용량은 650W로 제품 스펙 부분들도 FE 제품과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어 클럭은 게임 테스트 시 최고 1995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제품의 쿨링은 앞서 소개해드린 11날의 대형 팬 2개가 담당하고 내부에는 5개의 구리 히트파이프와 대형 히트싱크가 적용되어 원활한 발열 해소를 돕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온도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측면에는 조텍 게이밍 로고와 지포스 RTX 로고가 들어가 있고 조텍 게이밍 로고는 화이트 LED가 뾰로롱 하고 나옵니다. 전원 단자는 측면 지포스 RTX 로고 위에 깊숙이 위치해 있고 8핀 2개 총 16핀을 사용합니다. 백플레이트에는 공기 흐름을 위한 선형 타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텍 게이밍 로고와 문구, 지포스 RTX 로고와 함께 시리얼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백플레이트 재질은 메탈이라서 발열 해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HDMI 2.1 단자 1개와 DP 1.4A 포트 3개를 지원합니다. USB-C 타입 단자 하나 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은 아쉬워요. 제품의 외형과 스펙은 이 정도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 성능 봐봐야 되겠죠? 후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프로그램은 3D마크를 사용했고 시스템 순정에다 전력 제한 해제, XMP만 적용시킨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으니 자료 확인에 참고해주세요. 이전에 테스트했던 자료를 보니 9700KF의 2080Ti 시스템이 타스 그래픽스 코어 14000점이고 타스 그래픽스 코어 35000점 정도였는데 벤치마크 점수만 따지면 약간 아래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벤치 테스트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거, 이번엔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인기 게임 디비전2와 배그 모던 어페어를 진행해봤고요. 3000번대로 오면서 그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된 만큼 이번부터는 QHD와 4K도 같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게임에 따라 옵션에 차별을 둬서 부하를 가중시켜봤습니다. FHD 테스트 결과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FHD 오버 상태에서 3080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곁다리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박살 탄 거야! 베이브는 여기는 세이브 투!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일단 놀라운 건 게임 테스트 할 때 온도가 70도를 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방열판과 큰 팬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FHD에서 3080과 비교했을 때 디비전과 모던 어페어에선 꽤 큰 차이를 보인 반면 배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해상도가 QHD, 4K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차이가 벌어지지만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해상도인 FHD에서 3070과 3080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물으신다면 대충 지금 보신 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신제품인 만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QHD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서도 테스트 시 온도가 70도를 딱 찍긴 했지만 넘진 않았습니다. 물론 누드 상태에서 테스트한 거라 케이스에 넣으시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긴 할 텐데요. 그래도 68에서 69도 선에서 커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 확실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QHD 해상도에서도 평균 프레임을 원활히 뽑아주는 모습이에요. 배그 같은 경우 QHD에서도 144 고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던 어페어에서는 RT 키니까 프레임 떨어지는 게 확실히 자원을 많이 쓰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4K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4K에선 확실히 이전보다 평균 프레임이 확 낮아졌습니다. 디비전2와 모던 어페어에서 RT를 켰을 때 60프레임 방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RT를 끄면 평균 60은 넘어주니 약간의 옵션 타협이 따라준다면 4K 60도 도전할 수 있을 듯한 느낌입니다. 성능 죽이네. 자, 결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게임 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표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2080Ti랑 거의 똑같은 성능을 그 절반의 가격에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자체로 나 대단한 거예요. 지려버렸다. 4K에서는 완벽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FHD와 QHD 한정으로는 얘로 그냥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3070의 물량이 많이 준비되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3080도 3080인데 진짜 주인공은 307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3070과 3080 간 성능 간극이 3070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80이 120 정도 되는 상황이라 아마 그 중간 지점에 3070Ti를 끼워넣을 것 같은 황통수의 예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조텍 RTX 3070 그래픽카드 길이가 23cm라 진짜 현존하는 대부분의 케이스에 무리 없이 들어가는 크기에 메탈 백플레이트와 5개의 구리 히트파이프 그리고 대형 팬을 사용한 쿨링 솔루션으로 게임 시에도 굉장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미니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3070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텍의 3070 트윈 엣지 제품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